아하. 다시 얘기합니다. 내 말이 꼭 맞는지 나도 몰라. 그냥 내가 이렇게 추론을 해볼 때 이제 그게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데라의 이제 의도가 나옵니다. 이 데라가. 데라가 누구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렇지. 데라의 아버지는 나홀. 나홀의 아버지는 스룩. 그렇지. 그렇지. 자, 이 데라가 창세기 11장 31절 이하를 보세요.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 죽었더라. 자, 이 데라가 뭐 하던 사람이었다고? 우상 섬기는 사람이었어. 이게 어디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 데라가 어디를 가고 싶어 해? 가나안을. 이 가나안을 가고 싶어 하는데 이 가나안을 못 가고 하란에서 죽습니다. 자, 제가 이걸 보고 너무 중요한 걸 깨달았는데 뭐냐면 이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나는 참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그러면 그냥 살면 돼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이건 아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게 있어. 그럼 빨리 나오세요. 아니다고 하면서 머무르지 마라.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아브라함, 이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 뭘 섬기면서 살다가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 그래갖고 돈은 많이 벌었어, 나름. 먹고 사는 것도 왜 벌써 집안이 이렇게 나올 정도 되면 괜찮은 집안이잖아. 그러니까 다 괜찮아. 그런데 지금 원적으로, 영적으로 이건 아니야. 지금 내가 뭘 하고 사느니까. 우상 섬기고 사느니까. 그러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그거는 더 쉽게 얘기할게. 한마디로 지금 우상 섬기고 사는 사람이 뭐 하고 싶어, 지금? 예수 믿고 살고 싶어. 나도 예수 믿. 그런데 예수 믿고 살고 싶은 그 삶으로 옮기지를 못하고 죽었다 그 말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이거는 아니다 하면서 사냐. 이거는 아닌데 왜 사냔 말이요. 이것은 아니면 빨리 나와야지. 그렇지. 이것이 아니면 빨리 나와야 된다. 옳지. 시작. 그렇지. 이것이다 그러면 사세요. 이것이다 그러면 살아야 돼. 이게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라. 빨리 나와라. 이것이 아니다. 그러면은 빨리 나와라. 예를 들어서 목사가 목사일을 하면서 이거는 아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뭐가 잘못됐냐? 목사가 잘못된 게 아니고 소명과 사명을 못 받은 것이 잘못된 거래. 자, 똑같은 원리로 예를 들어서 무속인을 하면서 이거는 아니다. 그러면 빨리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본인이 이거는 아니다 하면서 계속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면 이걸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듣습니까? 별별 사람이 다 듣죠. 한 번은 이제 무속인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 보니까 딱 나는 지옥 가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뭐요? 조금 더 있다 교회 나가면 안 돼요? 왜요? 그랬더니 애들 가르쳐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될거 아닙니까? 뭐 해서? 점을 치고 부적을 쓰고 구슬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될거 아니냐. 네, 그랬어요. 자유지만 한 가지만 내가 얘기해 드릴게요. 그걸 나오면 하나님이 삶을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네? 그 두려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결단을 못 하고 그냥 그대로 있다면 안 된다 그 얘기지. 그거를 딱 정리하고 나올 수 있기에는 뭐가 있어야 돼, 그때? 그게 믿음이거든. 그게 믿음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데라가 믿음의 결단을 못한 거야. 완전히 가나안을 못 들어가고 거기는 나와야 된다 하면서도 그냥 살다가 결국 하란까지 와서 죽었는데, 자, 그런 데라, 아버지 데라에 비해서 아브라함을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 자, 지명은 안 나왔지만 어디를 떠나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디로 가라? 가나안으로. 자, 그런데 그 저거를 하려다가 누구는 못했어요. 자기 아버지 데라는 못했어. 근데 누구는 해?
아브라함은. 그래서 창세기 12장 5절 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자, 그러니까 누구는 못 들어가고 베라는 뭐 누구는 들어가고.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뭔 은혜냐? 하나님의 음성이 누구에게는 왔는데 아브라함에게는, 누구에게는 안 왔어. 아, 이게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아하,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은 뭐가 와야 돼? 은혜가 와야 돼. 은혜가 와야 돼. 아니 왜 목사님은 무속인은 뭐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은 무속인한테 안 가고, 예를 들어서 뭐 스님은 목사 되라고 그러고 목사는 스님 되라고 안 합니까? 그런데 마찬가지잖아. 스님이 목사 되나 목사가 스님 되나, 그렇지? 무속인이 목사 되나 목사가 무속인 되나 마찬가지잖아. 근데 그게 마찬가지가 아닌 게 왜 그러냐면은, 잘 들으세요, 스님은 무신론이요, 불교는 무신론이요, 신이 없어, 기독교는 유신론이고, 무신론은 유신론으로 와도 유신론은 무신론으로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신이 없다 이렇게 살던 사람은 신을 만나면 어메 계시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신을 만나서 사는 사람이 신이 없다 이렇게는 못 온다는 거지. 왜? 신을 만났는데 없다고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스님은 목사가 돼도 목사는 스님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왜요? 목사님도 스님 된 사람이 있어요.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이요. 하나님을 못 만나고 목사가 된 사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만났으니까 그렇게 하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렇게 될 수가 없지. 뭐 말인지 이해가 되나 모르겠네. 이해가 돼가요? 뭐 안 돼도 어쩔 수 없어. 안 돼도. 그러니까 베라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한 거를 아브라함이 한 거는, 아브라함은 뭘 받았다 이거요?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참 아름다운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제가 아는 분 중에 남자 무당이 있었어요. 남자 무당. 보통은 여자 무당이지 남자 무당 흔치 않은데, 이분이 아주 그래가지고 보통 무당이 아니고 자기 제자가, 무당 제자가 수천 명 있을 정도로 우리는 말하자면 무당 총회장 같은 사람이요. 이 사람이.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무당이 됐는가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잠을 자는데 밤 12시에 귀신이 와서 불렀대 자기를. 그분 호가 학봉이었는데, 학봉 나오시게? 밤에. 그러면 몽유병 환자처럼 따라 나간대요. 그러면 자기를 어디로 끌고 가냐? 공동묘지로 끌고 간다네. 그러면 거기다 갖다 놓으면 거기서 밤새도록, 우리로 말하자면 뭘 하는 거예요? 기도. 그분식으로 경을 읽는 거야. 그때 밤새도록 귀신 오고 경을 읽으면 그때 귀신이 정쾌를 준대. 그래가지고 그대로 알려주면 쪽지깨라고 소문이 나서 자기가 아주 유명한 점쟁이였었대요. 그때 내가 그 간증을 딱 들으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나는 만약에 제가 자는데 귀신이 와서 경동 나오시게 이랬으면 내가 뭐 될 뻔했어? 무당 될 뻔했잖아. 뭐 안 해봐서 모르지만 내가 만약에 무당을 했으면 기독교는 타격이 엄청났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떠납니다. 자, 여기서 두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두 인생이라고 그랬는데, 첫째, 이 두 인생의 집안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데라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 우상 섬긴 사람. 그러면 그 집안은 사실은 뭘로 쫙 갔어야 돼? 우상으로 쫙 갔어야 돼. 우상으로. 예. 영들은 사람을 통해서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시작. 예, 그러니까 문화를 보면 그 배후에 어떤 영이 있는지를 알아. 예, 적어도 이제 여러분이 그걸 볼 줄 알아야 돼.
이 영들은 뭐를 만들어낸다? 문화를 만들어낸다. 문화를. 문화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문화와 이 귀신의 문화에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문화는 깨끗해요. 귀신의 문화는 더러워요. 예. 그래서 영은 또 계속 전수하려고 그래, 이렇게. 다시 말하면 전이 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데라의 귀신이 원래는 누구한테 가야 돼? 아브라함한테, 나울한테, 하란한테, 로난한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요게 오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해버렸어? 그냥 불러내버렸어요. 불러내버렸어. 아, 놀라지 마세요. 무속인 가운데는 자기 자녀들을 그냥 놔두면 그냥 세습 무속인 될 확률이 많으니까 교회 보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는 예수 신 모시고 나처럼 뭐 되지 마라. 무당되지 마라.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알잖아. 뭐가 안 좋다는 걸. 무속인이 안 좋다는 걸 알잖아. 그러면 나와야 하잖아. 근데 그게 마음대로 못 나오는 거야. 이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이게 붙들린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 빼줘야 돼. 그게 은혜야. 그게 전도고. 그래서 사실은요, 무속인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됩니다. 자기 힘으로는 뭐를 떨쳐버리고, 이 귀신을 떨쳐버리고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누가 그랬던 것처럼? 데라가 그랬던. 그러니까, 그럼 아브라함 어떻게 빠져나왔어? 하나님이 불러서 빠져나왔어.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직접 부르기도 하지만, 누구를 통해서? 유. 여러분을 통해서. 그걸 전도라고 한다. 그러니까, 전도라는 게 뭔지 아세요? 세상 영에 붙들린, 그 세상 영이 마귀, 미혹의 영, 귀신에게 붙들린 사람을 꺼내서 하나님의 영으로 바꿔주는 것. 그게 전도다. 그 말이요. 그런데, 목사님들은, 보세요. 목사님들은, 완치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몰라도 가능한 한 목사를 또 만들려고 그래. 아브라함이 나오면서 조카 롯은 그냥 거저 나오게 됐는데 그게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였다. 자, 근데 이제 그들의 삶의 변화력을 봅시다. 자, 이제 아브라함을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 이제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로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해 그곳에 단을 쌓았다. 13장 14절입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지금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계속 하나님은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저 말씀으로 계속 들려오는 그 흔한 하나님의 말씀이 롯은 한 번도 못 들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꺼뜨듬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게 계속 얘기하는 저 얘기가 롯에게는 한 번도 안 들려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가치관이라고 하는 게 사람 따라 다르지만 지금 저게 저 음성 한마디 한마디가 돈 오고 바꿉니까? 권력 오고 바꿉니까? 그래서 제대로 아는 사람은 이렇게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돌 때 되면 애들 돌잔치 할 때 앞에다가 실도 놓고 뭐 책도 놓고 뭐 연필도 놓고 뭣도 놓고 막 청진기도 놓고 막 깔아놓고 뭐 그것이 무엇 의미가 있겠냐마는 그래도 어쨌든 막 청진기들은 아이고 우리 아들 의사 되려나 보네 뭐 책들 아이고 공부 잘하려나 보네 뭐 그러죠. 뭐 그것이 맞을 수도 있고 뭐 틀릴 수도 있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쭉 깔아놓고 고르라면 여러분은 뭘 고를래요? 뭐니 해도 뭐니를 골라야죠. 뭐니 해도 뭐니요? 돈 많은 바야 소용없습니다 목사님.
권력이 중요합니다. 그 권력을 잡을까요? 나는 솔직히 목사로서 주의 음성을 잡겠어요. 목사에게 있어서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천만금을 주고 주님 떠나는 것보다 천만금을 다 가져가시고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게 나는 좋겠어요. 할렐루야.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껏 붙들고 있느라고 주의 음성을 안 듣고 사는지 아세요? 일반인이 그런 건 내가 이해하겠어요. 심지어는 주의 일을 한다는 주의 종들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를 하네. 그러니까 아브람 같은 목사를 해야 되는데 롯 같은 목사를 하는 거예요. 아브람 같은 목사, 주의 음성을 듣는 목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세상에 어떤 향락을 취하는 그런 목사. 자, 그 음성의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이 나타나 가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려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그곳에 뭐를 쌓고? 단을 쌓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 여호와를 위하여 뭐를 쌓고?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13장 4절입니다.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지금 아브람은 주의 음성을 듣고 계속 하는 게 뭐요? 단을 쌓았더라. 그게 구약은 단이요 제사고 신약으로 오면 뭐요? 예배드렸더라. 예배드렸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 받고 예배드렸더라. 예배드렸다. 그 예배의 요소들이 있죠. 그게 찬송이고 그게 기도고 그게 말씀이고 그게 감사하고 그게 축복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그 쉬운 찬송이 왜 롯에게는 그렇게 어려울까? 그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쉬운 기도가 왜 롯에게는 그렇게 어려울까? 아브라함의 그 쉬운 감사가 왜 롯에게는 그렇게 어려울까? 지금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지금 아브라함 라인으로 하고 있냐? 롯 라인으로 하고 있냐? 지금 나는 세상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요. 세상 사람이 뭐 설교를 듣습니까? 크리스찬이니까 설교를 듣지. 근데 크리스찬이 문제는 아브라함 같은 크리스찬이냐? 롯 같은 크리스찬이냐? 그 쉬운 찬송이 나의 사랑하는 책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불길 그 아픈 성신 요와 나 이제 주님의 성령이 이 쉬운 찬송이 롯에게는 너무 어려운 거야. 롯에게는 쉬운 노래가 참 많아. 내 나이가 어때서 비 내리는 호남선.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의 어떤 그 변화력을 한번 보면요. 아브라함, 이삭 그 가족들을 보면 창세기 24장 63절을 보세요. 시작.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뭐 하다가.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기도해. 그러니까 그 집은 쉬워. 뭐가? 기도가. 아브라함도 기도하고 이삭도 기도하고 기도가 쉬워. 자, 아브라함과 이삭만 쉬운 줄 알았어요. 24장 12절 보세요. 시작. 그가 가로되 저게 누구냐면은 지금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가로되 그렇게 시작. 아브라함의 종이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이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니, 주인만 기도를 잘하는 줄 알았더니 누구도 잘해. 종도. 자, 이제 롯의 가족을 한번 롯라인을 봅시다. 창세기 19장 26절입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기둥이 그렇게 뭐 하지 말라고 해도 뒤돌아보지 말라고 해도 저 여자 뒤돌아보지 왜 뒤돌아볼 수밖에 없었냐면 온통 소망이 다 어디에 있어서 그래. 세상에 있어서. 소돔고모라에 다 있어서. 소동고무라에 온통 소망이 다 있으니까 막 우르릉 쾅쾅 소리가 날 때마다 가슴이 끔먹끔먹 하는 거예요. 아이고 세상, 아이고 세상. 창세기 19장 31절입니다. 시작.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쫓아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우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비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나는 걸 깨닫지 못하였더라. 저게 얼마나 뭔 말인지는 지금 알아듣고 있습니까? 저게 신기한 게 지금 소돔고모라가 멸망합니다. 나가라는 거요. 안 나가니까 천사를 보내서 막 재촉해서 내보냈어요. 그 와중에 저 두 딸이 술을 들고 나갔다 그 말입니다. 그 와중에 그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하루도 술 없이는 못 사는 여자였다 그 말이에요. 어디 살면서. 근데 느낌상으로 제가 느낌상으로 저는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하게 살으니까 모르겠는데 느낌으로 제가 어렸을 때 은혜 받고 신앙생활할 때 교회 다니는 사람 술 먹으면 이상했거든요. 지금은 많이 보편화된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은혜 받고 신앙생활할 때 우리 장로님들 대표 기도할 때 적어서 하는 분 별로 없었거든요. 지금은 거의 다 적어서 보편화됐어요. 나는 꼭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기도 생활이 부족하고 그만큼 영적으로 부족하니까 그런 것들을 못 이겨내는 것은 아니냐라고는 내 말을 들렸다고는 그 사람 말은 꼭 옳냐 그 얘기지. 아니 나 어렸을 때 이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 먹는다 그러면 넌 뭐 무슨 교회 다니는 술 먹냐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많이 보편화된 것 같아요. 점점 신앙생활이 로드 스타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술을 먹은 것처럼 롯이. 근데 롯도 그래. 딸들이 준다고 먹어? 그러니까 이미 롯도 술이 인이 백였나 봐. 술이. 거기까지 또 이어갔어요. 술 먹어. 또 따르고 잣대야. 그게 뭘 의미합니까? 하루도 남자 없이 자는 삶이 힘들었다는 거죠. 어디 살면서? 소돔고모라에 살면서. 따르고 들어가 차서 애를 낳았어. 그게 암몬 모압인데 이스라엘 대대 원수가 날. 그 한번 여러분에게 이거 한번 다 그만두고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부부간에 여보 왜? 나 어떤 사람이야? 솔직하게 얘기해 줘. 당신 천사지. 그럼 괜찮은 겁니다. 너 왼수요. 그러면 더 얘기할 거 없습니다. 그냥 금식 들어가서 얘기하세요. 더 얘기할 거 없습니다. 애한테 물어보세요. 부모한테 물어보세요. 엄마 왜? 나 어떤 사람이야? 우리 아들 우리 딸 천사지. 그거 괜찮습니다. 그 아브라함 라인입니다. 너를 지금 내가 왜 낳나 싶다. 그건 론 라인이요. 더 얘기할 거 없어요. 그건 논 라인이요. 자, 자식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얘들아 아빠 엄마 어떤 사람이니? 저는요 엄마 아빠가 우리 엄마 아빠인 걸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살아요. 그건 아브라함 라인입니다. 바꿀 수만 있으면 벌써 바꿨겠어요. 그러면 론 라인입니다. 더 얘기할 거 없어요. 아브라함의 삶에 아주 중요한 건 변화요. 롯의 삶에 아주 중요한 건 변질이라. 이걸 변질이라 그러고 이걸 변화라 그래요. 오늘 여러분의 삶은 변질이요 변화요. 세 번째 두 인생의 결과를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볼까요? 창세기 12장 2절 이하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그냥 저 때는 사실은 받은 복은 별로 없어요. 그냥 복의 약속을 받았지. 근데 금방 줘버리더라고 하나님이. 13장 2절 가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자, 저렇게 물질의 복만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요. 창세기 26장 12절 보면 이삭이 그 땅에 농사에 그의 백배너도 여호와께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 창대왕. 그러니까 자기만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누구까지도 이삭까지도. 예, 그 다음에 창세기 14장 19절 이하를 보세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거둔 것을 10분의 1을 멜게 돼. 헌금 생활 보세요. 어떤 분은 뭐 11조는 율법의 산물이다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무슨 율법시대 사람입니까?
율법 있지도 않을 때도 저렇게 믿음 생활을 잘 하는 사람은 알아서 그냥 하더라고, 저렇게. 예. 창세기 14장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4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따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표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아, 놀랍지 않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지키기 위해서 직원을 318명을, 그게 보통 때는 직원이고 전시에는 군인이야. 어쩌면 저렇게 준비하고 살았을까? 나는 그런 것이 놀라워. 그 4천년 전에. 예. 그래서 또 웃기는 게 뭐냐면, 뺏기는 사람은 뭐고 찾아주는 사람은 뭐예요? 예? 신명기 28장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네가 많은 민족에 어떻게 부어줄지라도 너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 하는 사람이요? 부어주는 사람. 롯은 꾸는 사람. 오늘 여러분은, 자, 그런데 이제 롯을 봅시다. 롯도 한때는 괜찮았어요. 창세기 13장 5절 이하에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갑 용납지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그러니까 저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잘 살았어. 근데 이제 문제가 그 많은 재산이 소돔고모라 함께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거를 예수님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말합니다. 그전에도 일이 있었어. 창세기 14장 11절 이하에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간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게 갔더라. 자, 저쯤 되면 롯이 뭘 깨달았어야 돼요? 아, 여기서는 더 이상 살 게 아니다. 이거 죄악을 봐도 그렇고 이건 살 곳이 아니다 하고 떠났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아이, 그게 마음대로 안 되나 봐. 그래서 중보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 알면서도 안 되는 거 있죠. 알면서도 담배 피우는 사람이 담배를 피워야 된다고 피웁니까? 끊어야 된다고 하면서도 계속 피우잖아. 술 먹는 사람이 뭐 술이 좋아서 먹습니까? 안 먹어야 된다고 하면서도 먹지 않습니까? 화투 치는 사람이 세상에 할 일은 이것밖에 없어 그래서 합니까? 아니야 하면서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마음대로.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 자,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느 상태에 있나요? 지금 아브라함 라인입니까? 롯 라인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면서도 은혜가 되고 하면서도 축복이 되고 하면서도 변화가 되고 그런데 여러분 롯은 하면서도 이건 아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이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겁니다. 이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다. 옳지. 시작. 그래서 우리가 군대 갔을 때 고참들이 불러준 노래가 있어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되는 줄 알고 그러다가 안 됐다. 그거는 어떻게 이해가 되지만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왜 그래? 이건 아니다 하면서도 왜 그러고 있냐? 이게 결단하세요. 탕자가 아버지 떠나서 허랑방탕하다. 이건 아니다 하고 딱 돌아선 그것이 위대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지금 뭐 누가 뭐라 할 거 없고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거다 그러면 가십시오. 이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아니 다 얘기한다니까 이건 아니다라고 속에서 다 얘기해요. 그거 아닌 거예요. 왜 아닌 걸 계속 하고 있냐. 계속 먹어 살이 찌는 사람들이 이렇게 배를 만져보면 이건 아니다 그러면 아니요. 다 얘기한다니까 이건 아니다라고 뭘 하든지. 어떤 일을, 아, 이거는 계속 해야 된다. 그건 계속 하세요. 이건 아니다. 그 봐. 그게 다 하나님 말씀해 줍니다. 아브라함이 뭐, 그냥 삶이 평탄하게만 잘 된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평탄하지만 안 했습니다. 때로 기근을 만나죠. 요즘 말로 IMF를 겪고, 마누라를 빼앗깁니다. 세상에. 내가 볼 때 여러분은 뭐, 마누라 빼앗길 염려는 없겠어. 왜냐하면 뭐, 그렇게 뺏어갈 정도로 미인은 아니잖아요. 그거는 하나 감사하네.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는 너무 이뻤어요. 마누라를 뺏겼어요. 그것도 다 기도로 찾아옵니다. 전쟁을 치르고 자식을 바치는 시험을 겪고 그 파란만장한 삶 속에 딱 남겨놓은 게 요거 하나 남겨놨더라고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이 신기해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롯도 갔고 아브람도 갔는데 롯은 저런 글이 없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지금 살아가는데 여러분은 이제 세상 사람은 아니니까 아브라함 아이면 롯인데 다시 묻습니다. 어느 나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하라든지 여러분 순종할 것 같아요? 삶도 그렇고 결과도 그렇고 간증도 그렇고 하늘나라에도 그렇고 오늘 여러분은 꼭 아브라함 나인 같이 사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